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그인 2편 DB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메모리 로그인을 해서 뭐 늘어나는 회원에 대해서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DB 연결을 하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멤버의 해야 될 일이 멤버의 클래스에 이제 권한 정보 같은 거를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권한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멤버 클래스에 권한 부분을 추가를 할 거고요. 또 권한에 대한 클래스 정보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Granted Authority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설명을 제가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DB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을 이제 그런 조각들을 이제 이렇게 크게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이 우선은 가장 큰 핵심은 DB 로그인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좀 핵심을 이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ranted Authority 연결하고 이제 추가하고 멤버 리퍼지토리 수정하고 이제 서비스 연결해서 이런 그 흐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유저 디테일 서비스 관련 부분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흐름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세세적인 것을 하나하나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뭐 이제 뭐좀 비슷한 예제를 찾아봤는데 뭐 이제 비슷한 예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이제 로그인 창 만들고서 로그인 창 이거는 시큐리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로그인 창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set roles에서 이제 여기다가 제가 했던 그 권한 같은 부분 설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약간 비슷하게는 할게요. 예. 그러면 일단 코딩부터 가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 롤스라는 부분을 정의를 해줄 거니까 네, 멤버에다가 이번에도 그냥 복붙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서클 마법사에서 약간 어긋나는 벗어나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복붙을 해결하자면은 이제 이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멤버 어서리티라는 이뉴을 만들 거고요. 도면에다가 그냥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뉴을 DB화 시키기 위해서는 enumerated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enumerated라는 Java X assist 퍼시스턴트 관련 이제 어노테이션이 필요한데 스트링 토리로 이제 enum을 저장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예, 리스트에 관해서 이제 바로 또 테이블 처리를 하게 해주는 뭐 어노테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또 이제 그냥 가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멤버를 불러올 때 이거를 하면은 바로 이제 같이 이 테이블 정보도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멤버 어터리티 안에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은 implement granted authority라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제 뭐 이렇게 어서리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롤 유저랑 롤 어드민을 가지고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Granted Authority를 구현한 Member Authority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멤버 부분에서는 이렇게 들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은 이제 자, 이제 이게 로그인 할때그 유저 네임이 될 건데 이거를 DB 처리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는 멤버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이제 멤버 서비스에 자, 여기 봐주시면은 이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빈을 잡았죠. 그래서 빈을 잡은 걸 고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직접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시면은 그래서 로드 유저 바이 유저 네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유저 네임을 받아서 이제 그러니까 뭐 아이디를 받아서 유저 디테일스를 이제 리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저 디테일스 부분은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가지고 있는 뭐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패스워드랑 이제 유저 네임이랑 뭐 권한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정보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져오려면은 리파지토리에서 find by 유저 네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저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는 멤버를 불러오겠죠. 이제 여기서 find by 유저 네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멤버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버전 몇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스프링 데이터 2 버전이었나 해서, 옵셔널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스프링부터 2 버전부터는 이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셔널로 멤버를 받아서, 옵셔널이 여기서 뭐냐면은,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그런 거를 봐주시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리파지토리에서, find by username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옵셔널이 붙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자바팔에 대한 지식이 약간 필요한데 여기서 맵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 내용물을 가지고서 어떻게 변환 같은 걸 처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옵셔널에 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옵셔널에 맵이 있는데 내용물 있을 때는 이제 뭐 해서 이제 뭐 적용한 거를 맵핑 적용하는 걸 돌려주고 없을 때는 empty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런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저 디테일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할 거고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저 디테일스를 돌려줘야 되는데 방법은 지금 두 가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implement 유저 디테일스를 이제 해서 뭐 얘를 이렇게 해서 유저 디테일스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멤버로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유저 디테일스를 봐주시면은 자, 제가 뭐 했냐면은 이 클래스를 따라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제 오토 소스 스크롤을 했어요. 그럼 소스 스크롤을 하면은 이 패키지에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은 유저라는 클래스가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저 클래스에다가 생성자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만 넣어주면은 얘를 이제 인증된 객체로 해서 들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히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 한번 봐주시고, 정말 세세한 옵션이 필요할 때는 이런 옵션들을 보면 되겠죠. 하지만 당장 필요한 거는 이세 개만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스태틱, 정적, 자, 간단히 할 거니까 유저 디테일 인풀에서 익스텐드 유저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시큐리티 코어 유저 디테일스를 이제 상속해서 만들어 줄 건데 이제 생성자를 해서 멤버를 받을게요. 멤버를 받아서 슈퍼에서 m.get 유저네임 m.get 패스워드 m.get 오토리티스 이렇게 해주면 생성자가 완성이 되고 자, 그러면 유저 디테일스 인풀에서 멤버를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게 멤버거든요. 멤버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자바팔 문법을 쓰면은 이렇게 해서 레퍼런스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멤버를 유저 디테일 인풀로 바꿔주고요. 아닌 경우에 이제 와 렐스 스로우로 해서 예외를 던질 거예요. 이것도 자바팔 문법이긴 한데 지금 유저네임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면은 DB 로그인이 됐거든요. 제가 보기엔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능은 됐고 이제 설정을 고쳐야겠죠. 지금 설정이 인메모리 로그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DB 로그인 하는 부분을 DB 로그인 하는 부분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멤버 서비스로 해서 멤버 서비스로 우선 불러와 주신 다음에 이 부분 생략하도록 할게요. 생략하고 퍼블릭 보이드 이거 configure authentication manager builder.
이걸로 되나? user details 서비스에서 이렇게. 이거 뭐, 구글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대략적인 그림은 다 갖췄고요. 뭐 됐겠지 뭐. 무슨, 예. 다 됐고, 그다음에 잠깐 조금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 서비스 부분에 뭐 더미로 만들던 거, 조금만 수정하자면은, 이제, 자, 여기서 약간 의문심이 들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패스워드 같은 부분을 어떻게 그냥 이게 불러왔는데 뭐 패스워드 매칭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 어떻게 해결되냐면은 여기서는 유저만 불러오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여기서 불러온 유저를 가지고서 뭐 인증 매니저라는 게 있겠죠.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인증 매니저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설정한 그 패스워드 인코더를 가지고서 또 이제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막 매칭시켜 보고 뭐 이제 그러면서 맞으면은 로그인 통과시키고 뭐 맞지 않으면은 뭐 예외 발생시키고 그러겠죠. 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멤버 서비스에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수정해 줄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DB 그 뭐냐 패스워드 인코더를 사용을 하니까 DB를 패스워드 설정할 때 그대로 원문으로 주지 않고 이제 인코딩된 패스워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이브해서 멤버를 세이브할 거고요. 그다음에 권한도 좀 줘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멤버 점 패스워드에서 그전에 패스워드 인코더를 불러와서 패스워드 인코더에서 인코드를 해줘서 원문 패스워드를 일단은 원문 패스워드를 그 인코딩 해줘야겠죠. 그다음에 권한 설정 아 그냥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멤버 어쏘리티 셋을 지정을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멤버들에게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멤버들에게 넣어줄 건데 여기서 그냥 뭐걔 유저네임 그냥 equals 저희 경우에는 셋에다가 authority 셋에다가 여기다가 어드민만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튜토리얼 원래 이런 거막 적으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 부분은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버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설레요. 이제 막 이렇게 기능을 생각하고서 동작해라 하고서 이제 막 그림을 그리고 흐름을 그려서 동작시켜서 에러가 잘 없이 동작을 해야 될 텐데 자 우선은 그 전에 DB를 봐주시면은 자 테이블스에서 멤버랑 멤버 어토리티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권한이 들어갈 거고 멤버 지금 제가 DB 날렸는데 여기다 권한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멤버에 가서 뭐 이렇게 해서 넣을 거예요. 예, 그러면 비밀번호 인코딩 돼서 들어갔고 DB 봐주시면은 자 이렇게 아유 이제 이렇게 갔고 멤버 어서리티 봐주시면은 예 유저랑 어드민 권한 들어갔죠. 그다음에 상도.com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상도는 자 이분은 유저만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드민 샘플로 로그인 하게 되면은 제 유저네임 이렇게 나오게 되죠. 로그아웃하고 이제 유저 샘플 상도 나오게 되죠. 근데 어드민은 못 들어가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여기까지 그 회원 정보 DB 처리, 로그인 DB 처리를 알아보셨습니다. 자세한 정보라든가 이제 시큐리티 관한 정보는 레퍼런스나 또 다른 이제 또 좋은 분들이 많이
넣어주신 게 있어요. 강좌 만들어주신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이 있네요.